안녕하세요, 플라이 송쌤입니다. 네, 오늘은 테슬라 모델 Y를 사고 나서 제가 알리에서 한 30만원? 40만원어치 물품을 샀습니다. 이 테슬라는 또 이렇게 꾸며서 타는 맛이 있는 차잖아요. 그래서 오늘 영상은 제가 알리에서 샀던 제품들을 좀 추천을 드리고 또 추천도 드리고 리뷰도 하면서 이런 것들은 좋았고 또 이런 것들은 조금 별로였다 하는 정도로 제품들을 좀 소개를 해드리려 합니다. 테슬라 모델 Y를 구매하신 분들 또는 이제 출고를 앞두고 계신 분들이 이 영상을 보고 이런 액세서리 정말 좋은데 하는 인사이트를 좀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바로 시작할게요. 자, 우선 첫 번째는 여기 대시보드 커버입니다. 대시보드 커버가 원래는 이런 약간 플라스틱은 아닌데 뭔가 이런 재질이에요. 근데 여기에 세무 스웨이드 재질에 너무 멀어요. 또 모델 Y라고 이렇게 예쁘게 써 있습니다. 요거는 뭐 먼지도 예방되고 열 같은 것도 좀 어느 정도 잡아주죠. 그래서 저는 요거는 뭐 추천드립니다. 비싸지도 않고요. 요거는 추천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영상에 나온 김에 같이 보여드릴게요. 여기 뒤에 보시면은 태블릿 뒤에 요렇게 수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모니터 수납인데요. 저는 방향제랑 휴지를 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수납할 수 있는 물건이 엄청나게 많지는 않아도 그래도 충분히 수납 공간이 뒤쪽에도 나온다는 거. 그래서 여기 뭐 물티슈 같은 것도 날 수 있고요. 저는 뭐 이렇게 후크형 방향제도 있지만 제가 또 좋아하는 향수, 제가 쓰는 향수가 있는데 그 향수의 향을 가지고 있는 방향제가 여기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방향제를 여기다 놓고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랑 이제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같이 소개를 해드릴게요. 바로 이 밑에 수납함입니다. 이거는 방금 보여드린 여기 이제 사이드 테이블이랑 같이 팔아요. 그래서 자석으로 돼 있어서 요거를 이렇게 뗄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뗄 수가 있어요. 생각보다 수납 공간이 꽤 크고요. 다시 이렇게 올리면 자석으로 딱 붙죠. 떼고 붙고 이런 식입니다. 뭐 선글라스나 선크림, 핸드크림 뭐 이런 것들 넣고 쓰고 있어요. 아무래도 좀 이 높이는 한 5cm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부피가 너무 두꺼운 것보다는 좀 얇은데 자주 필요한 것들을 여기다 두고 쓰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휴대폰 거치대예요. 사실 휴대폰 거치대를 테슬라를 타는 분들은 다들 여기다가 쓰실 거예요. 여기 태블릿 뒤에다가 붙여서 쓰십니다. 저는 여기 안쪽에다가 걸 수 있는 거치대를 구입을 했어요. 일단은 이 색깔 깔맞춤이 돼 있어서 좋았고요. 그 다음에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여기 있는 틈에 한번 끼우고 여기 뒤에 이렇게 해서 이중으로 고정이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견고하게 고정이 되고요. 끼울 때도 그냥 핸드폰을 이렇게 넣으면 자동으로 딱 잡아줍니다. 뭐 이렇게 옆으로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옆으로 했더니 휴대폰이 요새 핸드폰 길잖아요.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옆은 좀 비추하고 그냥 요렇게 놓고 쓰는 걸 좀 추천드립니다. 너무너무 만족하고 쓰고는 있는데요. 딱 하나 아쉬운 게 요 헤드가 조금 약해요. 그래서 핸드폰을 조금만 힘줘서 이렇게 내리면 요게 이렇게 좀 처진다는 거. 그래서 그때그때 살살 눌러주거나 하고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요거. Y자로 돼 있는 요 후크. 이 후크는 대시보드에 있는 여기다가 이렇게 딱 끼워서 쓸 수 있는 후크고요. 뒷면에 테이프가 있긴 한데 저는 굳이 여기 찍찍이 묻는 게 싫어가지고 떼진 않았어요. 요 부분을 여기다가 딱 거는 형식인데요. 이 틈이 저는 다 똑같은 줄 알았는데 요 틈이 다릅니다. 그래서 얘가 이제 딱 걸리는 장소가 정해져 있어요. 그게 살짝 아쉽더라고요. 저는 요 가운데나 이런 데도 걸 수 있을까 했는데 그건 안 됩니다. 이거는 세트로 구입을 해서 휴대폰 거치대로도 쓸 수 있지만 저 같은 경우는 가방걸이나 쓰레기 봉투를 걸고 쓰고 있어요. 지금 조수석에도 이렇게 하나를 같이 놨거든요.
그래서 뭐 가방 같은 거 있으면은 여기다가 걸거나 특히 이제 저는 또 딸이랑 같이 많이 타니까 쓰레기가 좀 많이 나와요. 차에서 막 과자도 먹고 사탕 먹고 젤리 먹고 하잖아요. 물티슈도 쓰고.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쓰레기 봉투를 이렇게 걸어놓고 아기가 뭐 쓰레기 나오면은 제가 바로 버립니다. 아, 제가 여기다 안 버리면 애가 땅에다 버리더라고요. 다음은 이제 태블릿 PC에 가드 이 프로텍터인데 아무래도 지문도 묻고 이 태블릿 PC다 보니까 액정을 보호하는 보호 필름이 반드시 필요하겠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하얀색 프로텍터를 저는 넣었는데요. 그냥 뭐 고무 재질입니다. 요거는 깔별로 있는데 저는 흰색을 한 게 잘한 건가 하는 생각이 좀 의문이 좀 들어요. 왜냐하면은 보통 이제 안에 인테리어를 흰색으로 하신 분들한테는 어울릴 수 있는데 저는 올 블랙이거든요. 외관도 블랙이고 실내도 블랙이다 보니까 약간 좀 안 맞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자, 그 다음 이 사이드 테이블인데요. 요거는 제가 정말 호불호가 갈리는 제품인 것 같습니다. 정차했을 때 뭐 음식도 먹을 수 있고 태블릿이나 노트북을 놓고 작업할 수 있는 테이블이에요. 여기 보시는 조수석 옆에 이렇게 딱 걸고 이쪽도 놓고 쓸 수가 있고요. 아니면은 이렇게 접어서도 쓸 수 있습니다. 양쪽으로 다 접어도 되고 한쪽만 접어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도 쓸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제가 비추드리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이게 굉장히 미끄러워요. 이 재질이 약간 고무자 같은 재질로 해서 좀 스토퍼 기능이 있는 재질이 있으면 참 좋을 텐데 이게 미끄럽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 제가 첫째 딸 데리고 차를 타고 갈 때 여기서 이제 책을 읽으라 했는데 브레이크를 좀만 밟아도 여기 있던 모든 물건들이 다 쏟아집니다. 그래서 그게 너무 아쉬워요. 그래서 이 테이블은 좀 호불호가 갈릴 수 있는데 정차했을 때만 쓴다 그러면은 추천, 운전 중에 좀 쓴다 하면은 비춥니다. 아니면 정 쓰고 싶으면은 여기 위에 뭔가 스토퍼 같이 놓을 수 있는 것들을 다이소 같은 데서 좀 추가로 구입해서 쓰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여기 보통 이거는 다들 구입하시니까 굳이 설명은 안 드려도 될 것 같은데요. 이 수납함이죠, 수납함. 테슬라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이거 뭐라 그러죠? 센터 콘솔이라 그러나? 이 센터 콘솔이 굉장히 깊은 데 있어요. 여기도 깊고 여기도 깊습니다. 오, 막 엄청 깊어요. 한 20cm에서 25cm쯤 돼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물건을 많이 넣을 수는 있는데 이게 아무래도 조금 비효율적일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것을 두 칸으로 나누는 이 서랍을, 뭐 이거는 근데 거의 순정은 아닌데 다들 안 쓰는 사람을 제가 못 봤어요. 이쪽이 아니구나. 그래서 안에는 뭐 저는 여기 하이패스를 놓고 쓰고 있거든요. 네, 여기 놓고 이렇게 해서 이제 2단 서랍으로 쓰는 거죠. 그래서 여기 지금 이 네오 보조 배터리 때문에 안 들어가는데 이렇게 밀어 넣으면 아래 1단을 쓸 수 있고 이렇게 빼서 2단도 쓸 수 있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여기다가 이제 충전기, 완속 충전 포트라 그러나요? 요거랑 제가 운전할 때 사고 나지 말라고 걱정 인형을 한 첫 차 살 때부터 가지고 다니는 걱정 인형이 있는데 제 부적입니다. 무사고를 유지할 수 있는 비결. 여기 또 칸막이가 있어서 나름대로 수납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순정 같은 경우는 여기도 스토퍼가 없어요. 요것도 같이 세트입니다. 순정은 여기 그대로 있는데 세트로 약간 고무 재질로 있어요. 그리고 여기도 가운데가 이렇게 열면은 뭔가 있거든요. 저는 이거 그냥 빨대 꽂아서 쓰는 칸이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다 빨대를 꽂아놓긴 했는데 이렇게 닫아놔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저는 드론을 넣고 다닙니다. 이렇게 해서 2층으로 쓰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뒷면에도 사실 아무것도 없거든요. 근데 이걸 붙였어요. 이거는 찍찍이를 썼습니다. 원래 제가 찍찍이를 잘 안 쓰는데 떨어지려고 하네? 찍찍이를 써서 붙였습니다. 자, 이거는 뭐냐면 이렇게 내리면 카드 수납함으로 쓸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충전 카드나 세차장 카드 같은 것을 여기다가 두고
쓰고 있어요. 요거 안 붙이면 이 안에가 그냥 비어있는 죽은 공간인데, 테슬라는 이런 죽은 공간들을 살릴 수 있는 악세사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많을 수밖에 없는 게 모델3랑 모델Y 이거를 큰 변화 없이 좀 오래오래 같은 디자인으로 판매를 하고 있죠. 아, 그 다음은 이제 뒷자리로 넘어가서 추가로 설명해 드릴 거고요. 아, 또 한 가지 팁이 이 DC콤보인데요. 테슬라를 타시는 분들은 이제 휴게소 같은 데서 충전을 할 때 급속 충전기가 필요할 수 있어요. 뭐 슈퍼차저를 쓸 경우에는 이런 게 필요 없지만, 이런 어댑터는 이제 보통 급속 충전기는 테슬라는 다 요 어댑터를 끼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DC 콤보를 한 저는 37만원인가? 아무튼 비싸게 주고 구입했는데, 지금 가격이 많이 떨어졌죠. 짜증나. 얘를 넣어놓을 때가 마땅치 않을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그냥 여기에 딱 끼우면 딱 맞게 들어갑니다. 아마 이게 그냥 DC 콤보 자리일 수도 있어요. 뭐 그런 걸 의도했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딱 맞게 들어가니까 여기다가 DC 콤보 넣으시면 됩니다. 자, 이제 뒷자리로 이동할게요. 네, 뒷자리로 왔습니다. 제가 뒷자리는 많이 안 타봤는데 정말 개방감이 상당히 좋네요. 일단은 뒷자리에서 가장 잘 산 거 요겁니다. 요거 제일 잘 산 거, 그리고 그 밑에 제일 후회하는 거. 제가 이제 와이프가 애기 때문에 뒷자리에 많이 타는데요, 뒷자리에 타면서 항상 커피를 놓을 데가 없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커피를 그럼 어디다 놓지 하면서 또 추가로 구입한 게 이거예요. 이게 상품 설명을 보니까 여기에다가 콜라나 커피 같은 거 이렇게 세워놓기도 하고, 또는 이렇게 뚜껑을 덮어서 이 위에도 쓸 수 있다고 설명이 돼 있었어요. 요거는 설치는 굉장히 쉽습니다. 이렇게 그냥 빼면 돼요. 빼고 밀어넣고만 하면 되거든요. 근데 얘를 딱 설치해보니까 얘는 음료를 놓으면 무조건 쏟아집니다. 얘는 절대 사지 마시고요. 요거는 제가 그냥 쓰레기통으로 쓰는데, 그냥 뒷자리 쓰레기통으로 쓰고 있어요. 너무 비추고. 이거를 실패하고 나서 이제 요걸 샀습니다. 얘는 정말 강추인 게, 우리 와이프가 테슬라 액세서리 중에 제일 잘 샀다고 하는 거 두 개가 이거랑 요거예요. 자, 일단 이걸 설명을 해드리면은, 여기부터 요렇게 되어 있는 제품입니다. 여기 안쪽에 테이프가 있어서 딱 붙여야 되고요. 처음에는 테이프 붙이는 게 좀 싫어서 테이프 안 붙이고 그냥 딱 끼웠더니 이렇게 딱 맞아 떨어져가지고 테이프 없어도 되는구나 했는데, 커피 하나를 놓으니까 바로 무게를 못 입고 빠져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얘는 무조건 테이프 붙여서 쓰시고, 얘는 장점이 일단 에어컨 충전 포트를 전혀 가리지 않고 커피를 두 잔까지 넣을 수 있어요. 나름대로 테슬라 로고도 박혀 있고요. 그리고 여기 옆에는 뭐지? 하고 생각을 했는데 핸드폰 꽂이입니다. 그래서 충전할 때 여기 충전기 꽂고 핸드폰 여기 딱 꽂아 놓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핸드폰 놓을 때 따로 없으면 그냥 여기 딱 꽂아 놓고 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체 기능인 컵 폴더와 휴대폰 꽂이까지 모두 잘 수행을 할 수 있는 최고의 액세서리가 아닌가. 요거는 뒷좌석에 어른을 태우는, 그러니까 저희 집처럼 애기 엄마가 뒤에 타는 집이라면은 정말 강추드리고요. 그 다음은 이거예요. 요것도 잘 샀다고 칭찬을 많이 받았어요. 얘는 이렇게 핸드폰을 거치할 수도 있고 이렇게 돌아가기도 합니다. 뒷자리에 애기들 탔을 때 휴대폰이나 뭐 태블릿 같은 거 보여주는 용도겠죠. 제가 보니까 태블릿은 좀 힘들 것 같아요. 근데 휴대폰은 충분히 다 들어가고요. 심지어 그 밑에 가방걸이로 쓸 수 있는 요 고리까지 있습니다. 근데 이 고리가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그래서 가방걸이보다는 여기도 그냥 뭐 쓰레기 봉투나 쇼핑백 정도 걸 수 있다. 설치 방법은 여기 뒤에 요 가죽이랑 요거 사이에 있는 틈에 딱 끼우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자, 뒷좌석 액세서리가 여기서 끝이 아니고요. 마치 뭐 생활의 달인 같네요. 요것도 있어요. 요거. 네, 요거. 네, 이게 뭐냐면 이 밑에가 바람 나오는 구멍이에요. 그래서 이 바람 나오는 구멍인데, 혹시라도 뒷좌석에 앉아가지고 뭐 음료를 쏟는다든지 아니면은 뭐 과자 부스러기 같은 길로 들어가 버리면은 이 안은 청소가 사실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이 바람 나오는 구멍을 이렇게 막아주는 망입니다. 망을 붙인 거예요. 뭐 얼마 안 하니까 이런 거는 그냥 필수로 구입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실내는 다 끝났고 트렁크와 프렁크로 가서 또 추가적인 액세서리들을 또 소개를 해드릴게요.
네, 트렁크고요. 지금 트렁크가 제가 바다를 다녀온 지 조금 돼가지고 소금도 많이 묻고 모래도 많이 묻었습니다. 일단은 요 트렁크 매트? 네, 트렁크 매트라 그러나요? 옆에부터 여기 뒷좌석, 그리고 여기 옆에까지, 그리고 지하실에도 싹 들어가는 트렁크 매트가 있고요. 이 매트는 가격 대비 그냥 딱 무난합니다. 무난한데 장단점이 있어요. 이제 장점은 그래도 좀 저렴한 편이고, 이 패턴이나 재질이 나쁘지 않다. 근데 단점은 정말 100% 딱 맞진 않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제 여기도 약간씩 유격이 있죠. 약간씩 이런 유격들이 있다. 근데 나름대로 가성비 좋게 잘 샀다라는 거. 일단 지하실을 연 김에 좀 더 보여드리면은, 요거는 선바이저고요. 그 이제 여름에 천장에다가 붙여놓은 선바이저. 이거 없으면은 탈모 생겨요. 너무 더워가지고. 선쉐이드를 하니까 차량이 확실히 좀 열에 덜 타요. 조금 덜 타요, 조금. 이 선쉐이드를 안 했더니 너무 뜨겁습니다. 물론 이제 이중접합 유리이고 자외선 차단도 된다고 하는데, 이 열기가 차량 안으로 그대로 들어오기 때문에 저는 선쉐이드를 설치를 했고요. 원래는 이런 버클로 딱 해서 끼우는 형식이고, 버클을 한 8개인가 끼우게 돼 있어요. 근데 제가 보니까 그냥 앞에 두 개, 뒤에 두 개 이렇게 끼워서 해도 뭐 얼추 나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선쉐이드까지 설치를 해놨습니다. 하니까 확실히 개방감은 좀 떨어지긴 하는데, 차량 실내가 좀 더 이제 시원해지는, 뭐 더 열을 덜 받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요거는 진짜 강추입니다, 강추. 저도 여름까지는 쓰고, 저는 개방감을 좋아해서 이제 가을 들어가고 좀 시원해지면 다시 선쉐이드를 탈거할 예정인데, 아무래도 이제 한여름에는 꼭 끼워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는 이렇게 이 매트입니다. 차박 매트예요, 차박 매트. 요거 이제 요걸로 이 시가잭으로 에어 넣고 차박할 수 있는 차박 매트를 저는 지하실에 넣고 쓰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저는 이거는 진짜 강추드리는 게 테이블입니다. 일단은 테이블이 차박을 하시거나 차크닉, 피크닉 하시는 분들에겐 필수 용품인데, 얘도 은근히 또 부피를 차지하잖아요. 근데 이 테이블이 이 트렁크에 딱 맞게 제작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냥 트렁크 뚜껑이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놓고 쓰다가 필요할 때 꺼내서 쓰시면 됩니다. 얘는 진짜 엄청 좋아요. 강추드리고, 이렇게 뚜껑 덮으면은 다시 트렁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는 이 테이블이랑 피크닉 의자 같은 거랑 이건 애기 의자 이런 것들을 항상 트렁크에 넣어놓고 가지고 다니는 편이고요. 이제 프렁크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프렁크도 이 매트가 세트입니다. 그래서 이 매트는 프렁크랑 트렁크, 지하실 이렇게 들어가는 매트예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걸 또 빼먹을 뻔했는데, 요거 벌레 망. 요 망 진짜 무조건 사세요. 이거는 요 망이 이렇게 여기부터 여기까지를 붙인 거거든요, 제가. 이것도 알리에서 얼마 안 하는데, 이거 있으니까 여기 지금 벌레 시체들 보이시죠? 네, 이 시체들이 이제 안으로 안 들어갑니다. 물론 요거 없어도 안에 필터가 하나 있긴 한데, 이게 있으니까 이제 이중으로 걸러준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무조건 구입하시라는 거. 네, 이렇게 해서 테슬라 모델 Y의 액세서리들을 리뷰를 해봤고요. 12개, 13개쯤 될 거예요. 요 종류별로 이제 딱 정리를 했으니까, 모델 Y 구입을 하셨거나 출고를 대기하고 계신 분들은 제 영상 보시고, 아, 이런 것들은 진짜 좋은 것 같다, 필요한 것 같다, 아, 이건 좀 필요 없는 것 같다 하시는 것들 잘 구별해서 필요한 것만 잘 구입해서 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